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 분 소개해드릴 텐데요.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10대와 20대 모두 뭐 어머니, 아버지 또 자녀들 함께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요즘 그 역주행 곡이 참 있긴데 뭐 역주행 신화도 쓰셨고요. 사실 이분은 원조 한류 스타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한번 뵀었을 거예요. 다른 공연 이렇게 무대에서도 뵀었는데 정말 그 에너지가 아주 뜨겁다 못해서 정말 와 데일 것 같은 정말 무대를 찢어놓을 그런 분이 다음 순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지 눈치채셨죠? 자, 아모르 파티로 대한민국 힙스 가수 김연자님을 소개합니다. 벌써부터 너무 좋았네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맞이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정말 영광은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시죠? 오늘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전부 다 해제된 날입니다. 이런 멋진 날에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만나 뵙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날을 안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노래가 나면은 무조건 큰 소리로, 저보다 더 큰 소리로 불러도 좋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떼창도 해주시고, 좋으시면 함성도 좀 해주시고, 아셨죠? 우리가 2년 더 이상 걸려서 이런 날에 오기를, 여러분들 오늘 그날입니다. 4.19 혁명, 내일이지만 하루 전날이지만 오늘 4.19 혁명을 맞이했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저희들과 함께 즐거우신 시간 보내세요. 김연자 하면은 미아동 출신이라 함께. 그래서 서울에서 올라와가지고 맨 처음에 제가 산 곳이 미아리에요. 미아리에서 한 10년 살아버렸어. 그럼 함께 여기가 제2의 고향이요. 아셨죠? 이번에는 제 신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신곡. 아무로 봤던 신곡 아니여. 맞아. 블리블리 같이 불러주세요. 지금 이 순간
깜짝 놀랬죠? 너무 이뻐서. 아, 여러분들 정말 많은 박수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이번에는 제 노래를 보내드린다기보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노래를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 떼창을 듣고 싶어서 이 코너를 마련해봤습니다. 우리 가요 메들리 같이 봅시다. 예, 같이 봅시다.
들어주신 우리 박경수 강북구청장님 비롯해 모든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이날을 꼭 기억해서 열심히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정말 이 멋진 날에 김연자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갈게요. 저를 그냥 보내시면 안 되겠죠? 무슨 노래 할까요? 사실은 이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암호로 파티를 보내주는데 제가 암호로 파티 하고 코트를 돌리면 무조건 여러분들 함성입니다. 이야 살구 혁명 너무 좋다 그런 기분을 너무 담아서 여러분들 큰 소리로 오늘 정말 멋진 날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 멋진 마음을 저 소리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연습하고 갈게요. 아셨죠? 마음이 진짜
알죠. 이게 열정이죠,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무대를 장악하고 여러분들께 환호해 주시고 이런.